얘들아 안녕. 난 요즘 꽤나 잘 나가는 부부들이고에서 전화고. 절대로 1호가 되기 싫은 12호 부부 강재준 이은영이야. 안녕. 재준이랑 반대야? 재준이가 그럼 내 키가 78이고 재준이가 68이야. 10cm가 차이가 69야. 나 일단 결혼을 해서 나는 사실 거북목이 됐어. 재준이랑 결혼한 후에 너무 데이트하면서 내가 항상 이러고 다녔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1호가 될 수 없었잖아. 그래서 미선 선배가 너희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랬거든. 갑자기요? 갑자기 생각났어. 이렇게 자세를 하니까. 미선 선배처럼? 닮았어, 미선 선배랑. 얘들아, 잘 지내? 미선이 누나 있네. 호동아 어제 상 잘 받았니? 아, 맞아. 상 받은 거야. 만났는데. 아, 어제 만났구나. 눈이 역시 닮았어요. 솔직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장에서 우리만의 루틴이 있었어. 이제 공연장에서 중간중간에 암전이라고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은영이랑 나랑 막 항상 뽀뽀를 하고 들어갔었거든. 와. 뽀뽀를 암전 시간에 아무도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뭔가 이제 몰래 이제 뽀뽀하는 희열감도 있고 스릴감도 있었는데 내가 은영이랑 만날 때는 항상 깔창을 세 개씩 깔았었거든. 에어 있는 거 높은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발목을 이렇게 접질렀는데 공연을 해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나서 암전 상태에서 뽀뽀를 했는데 목젖에다가 뽀뽀를 하는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나와 얘기를 하다가 딱 이렇게 해서 저 사진은 근데 키가 맞는데 예쁘다. 아니 사진 자체에서 아예 다리를 잘랐네. 맞아 맞아 반사이 이만했어. 이러고 찍은 거야. 이러고 재준이는 저러니까 무슨 성악가 내지는 아니 재준이 스타일이 멋있어. 은영이하고 재준이 처음 어떻게 만난 것부터 사랑 얘기는 궁금하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은영이가 날 좋아했어. 짝사랑. 내가 와. 엄청 좋아했어. 그 맞아? 원래 그래 선배지. 선배야. 내가 3년 선배야. 3년 선배야.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개그맨으로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고 싶어서 선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격식 있게 됐어. 근데 그게 너무 싫었는지 인사를 안 받기 시작한 거야.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옆에 홍루나 이런 선배들도 인사를 안 받아. 알고 보니까 다 얘기해가지고 짜고. 인사를 못 받게 하는 거야. 왜? 그러다가 아니 너무 내가 재준 오빠가 처음에 극장에 딱 들어오는데 윤계상 같은 거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아 계상한 게 아니야. 미안한데 지금 방송관에서 계상 아니 얼굴이 계상 고양이상 윤계상이 아니라 계상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해가지고 정말 처음 보는 악플들을 봤어. 그리고 영화 배우로 치면 이재훈 씨를 좀 닮은 거야. 그 파수꾼의 이재훈 씨죠. 번쩍한 게로. 아니 은행 씨가 쉬우면 그때는 재준이가 좀 말랐어. 내가 말랐어. 그때 이제 운동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맞아. 몸이 되게 다비드 상처럼 다 멋있었어.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60kg였는데 120kg까지 갔었어. 두 배. 그리고 그때는 대기실에 다 같이 썼기 때문에 옷을 거기서 갈아입는단 말이야. 근데 바지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골반에 딱 내려왔는데 그 치골이 싹 여기가 이슬이 맺혀 있는 거야. 치골에? 나 궁금한 게 은영이 약간 키가 진짜 크잖아. 맞아. 근데 보통 우리가 본인이 키가 이제 크면 남자는 조금 아담한 사람을 좀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 나는 솔직히 작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수근이도 완전 내 스타일. 내 얘기를 했었어. 수근이 배고프다고 준비하고 있어. 옛날에 내가 진짜로 수근이를 너무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옛날에 고은불가할 때 공연을 내가 같이 한 적이 있었어. 서울에서. 너무 팬이어서 선배님한테 이제 레전드니까 인사드리러 갔어. 선배님이 고은불가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앉아계시더라고. 되게 멋있게. 그래서 선배님이 내가 하는 코너를 다 알고 계신 거야. 은영아 나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 진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선배 감사합니다. 이제 고음불가 들어갑니다 하는데 진짜로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앉아 있는 거 이렇게 돼 서서도 보여. 가자. 야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재준아, 내가 볼 때
오늘은 언영이야. 그런 거 같아. 근데 초조해하지 말자. 근데 재준이도 분량 신경을 쓰나 봐, 부부인데도. 엄청 초조해하더라. 재준이 많이 쫓겨. 지금 스타일이. 방금도 은영이가 되게 웃겼잖아. 타 들어갈 것 같아, 속이 약간.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부 이전에 개그맨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내 아내가 웃기면 나도 한 번은 웃겨야 돼. 그래. 그렇지, 그게 재준이가 많더라고. 어, 나 웃기는 게 엄청 좋아해, 웃기는 근데 거를. 근데 대중들은 내가 그렇게 웃겼던 애는 아니야.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 재준아. 어. 재준이 울겠어. 울겠네요, 부부. 재준아, 인테리어 같이 하자. 자, 은영이의 별명은 은영이 갖다 붙이면 다 그 사람이 돼. 간달프. 아, 보인다. 머리가 길었을 때 정말 비슷했어. 아, 그렇지. 우리 재준이는 뭐 이미 예상하신 분도 있겠지만 고창석. 오, 좋아, 좋아. 알았다. 우리 은영이의 장점. 천의 얼굴이라고 해놨어요. 천의 얼굴이라서 내가 좀 도플갱어들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실 다 데리고 왔어. 나 소개시켜줄게. 기대된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야. 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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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질이다! 자, 외질 비슷해. 자, 외질. 외질 비슷하지. 네스트 외질. 외질이야. 비슷해. 우리 최고의 래퍼. 래퍼를 모시고 왔어. 누구지? 자, 넉살! 넉살? 와, 넉살 주제입니다. 넉살. 와, 진짜 비슷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예전에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드라마. 누구? 전원일기의 응삼이. 라라라라. 이순이가 그 빌려갔던 정장 있잖아. 아, 그게 뭐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아, 뭘까? 아, 미스터 빈. 오. 이게 뭐야? 와, 저렇게 어떻게 표정만으로 다 하냐? 표정 연기를 잘한다 진짜. 자, 그럼 바로 스피드 있게 갈게. 어, 자, 애봉이. 오, 애봉이. 이거는 얼마 전에 상을 받은 엄청난 영화에서 나온 캐릭터야. 기생충. 자, 기생충. 기생충 누구지? 지하실 아저씨야. 어? 어? 자, 이제 마지막. 나 홀로 집에 도둑이야. 어? 은영이 마지막 하나 뭐 또 있어? 여기 또 나가요. 아, 네. 마지막? 아, 내가 이거 영천이가 되게 좋아하는 개인기야. 내가 홍유리 씨 성대모사. 아, 들어봐봐. 나 너무 하지 알거든.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성준인데요. 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오, 진짜 비슷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진짜 비슷해. 와, 나 이런 거 있어서 보다 빵 터져가지고 문제했잖아. 나 완전 핑클 누나들 팬이라서 완전 아는데 완전 똑같아. 아내의 그 장점을 받아서 재준이가 준비를 했네. 내가 준비했어. 재준이 백덤블링을 한다구나? 나 사실 동양무예학과 운동하던 사람 출신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하하 형이랑 술을 마셨는데 자기가 감히 얘기하는데 네가 호동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떤 거로? 1대1을? 아, 싸움으로? 싸움으로? 아, 진짜 미안한데 재준아 100% 쳐. 호동이의 역할도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것부터 보여주고 시작할게. 진짜 된다고?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게. 곰이 덤블링 할 때 보여줄게. 곰? 어. 우와!
재준이 발차기는 안 되니? 발차기 되지. 발차기 좀 해줘. 발차기. 영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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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때리네. 상대방이 상체는 한 대도 안 맞겠어. 로킹 상대 로킹. 야, 몸으로 잘한다. 재준이가 운동 제대로 했었던 재준이 훌륭하셔. 제대로다. 정답을 정확히 해야 된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하나, 둘, 셋. 난. 저거. 너에게 난, 너에게 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10점 만점에 10점. 나가거든. 들고 나왔어. 잠깐.